마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포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들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유아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튼튼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제자리에서 튕기기를 해볼 거예요. 자, 손바닥을 이용해서 하늘로 풍선을 튕겨볼게요. 시작! 통, 통, 통. 간단하죠? 다음에는 손등으로 해볼게요. 시작! 통, 통, 통. 정말 쉽죠? 다 같이 해볼게요. 다음은 풍선을 이용하여 지그재그 달리기를 해볼 거예요. 앞에서 풍선 튀기는 법 다들 배우셨죠? 이번에는 풍선을 튀기면서 꽃갈 사이를 지그재그로 통과해 볼 거예요. 도착해서 친구와 하이파이브는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짝꿍과 함께 풍선 튀기기를 해볼 건데요. 저쪽에 보이는 곡할까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가야 해요. 아까 했었던 풍선 튀기기처럼 하늘로 비춰줘야 짝꿍이 잘 튕길 수 있어요. 이번에는 풍선 배구를 해볼게요. 자, 풍선 배구는 풍선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친구들과 주고받는 운동이에요. 두 팀으로 나눠서 할 건데 자, 이때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면 반대편 친구들이 1점을 얻게 되는 운동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즐거우셨나요? 집에서도 잘 따라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마무리 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